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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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일찍 다 일찍 오셨다면서요? 9시 반부터 나와 계셨다면서요? 아니에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네. 어, 이쪽으로. 뒤로 가서 본인이 좀 모르고. 일로 와요. 일로 와요. 선생님 유럽 얼마 만에 가세요? 어, 이번 여름에 갔다 왔어요. 과학자들은 자주 다녀요. 학회 때문에. 네. 아, 진짜? 선생님은 얼마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. 작년에는 프라하랑 드레스덴이랑 갔다 왔지. 그 드레스덴 그 도시계획 박사님. 네. 드레스덴 무지 재밌어요. 어, 저는 잘 모르지만 네. 건축학적으로. 나도 몰라. 비엔나 가면 있어요. 웨드 비엔나 시절에. 아주 괜찮아. 제가 드레스덴에 있었는데. 뭐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하고 많이 통해. 그거를 베를린도 있잖아요. 베를린도 지하철은 타려면 막 지하 내려갔다가 이랬잖아요. 난 그 트램 등등. 아울렛 얘기는 누구랑 해야 돼? 아울렛 얘기는 누구랑 해야 돼? 아, 나 유럽 간다고 되게 들떴는데. 아, 이런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? 우리 집에서 솔직히 우리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마키아벨리 그런 거 관심 있었어요. 솔직하게 이게 아울렛이나 어디 할인하거나 별로야. 그런데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. 보고 있으면 막 이렇게 끌어오르게 만들어요. 그 저희 읽고서 회사 경영을 한번 제대로 한번 현실적으로 뜨끔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귀여워. 오늘 뭐 길거리 강의 있는 날인가 봐? 안 가고 싶어. 여행 간다고 들떴었는데.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광장에서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누구야? 무지한 시민을 모아놓고 참 편하네요. 어. 동독에서 받은 면허증 같지 않아요? 이게 뭐야? 선생님 면허증 고기는 이거 뭐야? 동독에서 받으신 거.